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보스턴 레전드 밥 쿠지는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를 넘어 엘진 베일러가 NBA 역사상 최고의 스몰 포워드라고 말했습니다. 베일러가 당시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하군요. 늘 이슈를 몰고 다니는 남자, 라바볼이 잭 라빈이 시카고를 떠날 것이라 말했으며 라빈의 최종 행선지는 레이커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포틀랜드, 애틀랜타, 댈러스가 라빈과 접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덩크머신이 레이커스로 합류하게 될까요? 지난 경기 무릎 부상을 당했던 PJ 터커가 MRI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NBA 관계자들 사이에서 레이커스가 던컨 로빈슨, 크리스천 우드, 말릭 비즐리를 다음 트레이드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감독 최종 후보로 다비넴, 케니 애킨슨, 테리 스토츠가 거론되고 있네요. 데미안 릴라드는 누구와 함께 NBA 우승을 차지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선택했습니다. 릴쿰 조합의 위력도 궁금하네요. 메타 샌디포드 아테스트는 NBA 감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무서워할 것 같네요. 포틀랜드는 샬럿 포워드, 마일스 브리지스, 뉴욕은 인디애나 가드 말콤 브록던, 시카고는 필라델피아 수비 머신 마티스 타이브를 영입하는 데 관심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